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NVMe와 SSD 그리고 일반 HDD 하드의 게임 로딩 속도 차이를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이어 SSD 중에서도 메모리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LC와 조금 말이 많은 QLC 제조 방식의 제품에도 실사용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LC는 현재 나와 있는 메모리 방식 중에 인식이 가장 안 좋기도 합니다. 읽기와 쓰기 속도가 느리고 수명도 짧은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게이머 유저분들이면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하시는 데는 차이를 느낄 수가 없고 저장 장치를 하드코어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QLC라도 여러분이 컴퓨터를 최소 3대 이상 바꿀 때까지는 쓰셔도 됩니다. 그때쯤이면 지금 쓰시는 저장 장치는 유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5테라, 10테라 SSD가 몇만 원 할 때가 되겠죠. 비슷한 돈 주고 살 거면 QLC보다는 TLC가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삼성이라고 한들 QLC는 가격이 싼 거 아니면 구매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SSD는 컨트롤러만 초기 물량이 안 걸리고 보증 길고 내구성만 좋은 편의 모델이면 어떤 회사든 쓰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은 둘 다 DRAM이 1기가씩 들어가 있고 둘 다 80% 이상의 공간을 채워놓고 오버프로 비저닝이라는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유분의 공간을 비워넣는 기능까지 켜놓고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일 빠른 NVMe에서 두 하드로 50기가쯤 되는 폴더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QLC인 삼성 모델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기술 범위를 벗어나니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굳이 저런 기능 넣어놨다고 말도 안 하는 MX500 모델은 끝까지 속도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건 쓰기 속도입니다. 뭔가를 하드 안에 기록할 때 나오는 속도라서 여러분이 게임 즐길 때 파일을 읽어드리는 속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QLC가 속도가 저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게임 속도까지 안 떨어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속도가 떨어지고 저가형 SSD를 쓰신다고 해도 게임 읽어드리는 데는 HDD보단 훨씬 빠릅니다. 이 영상의 취지는 MX500이 좋으니 저거 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게이머분들이면 QLC를 저 가격 주고 사는 건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죠. 아무리 삼성이고 컨트롤러가 좋다고 한들 불량 나는 건 뽑기운 안 좋으시면 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모델의 게임 로딩 속도 차이를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QLC가 속도가 느리니 많이 해도 게임하시는 데는 차이 느끼기 힘들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로딩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게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TLC든 QLC든 사람이 그걸 느끼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